안녕하십니까. 하비몰 선효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선효정의 테크팁은 트렉사스 변속기의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렉사스 변속기는 크게 세 가지의 셋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튬 폴리머 컷오프 세팅, 그리고 두 번째, 프로파일 셋업, 그리고 세 번째, 변속기의 칼리브레이션 셋업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 제일 먼저 해야 될 리튬 폴리머 컷오프 셋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알려드릴 리튬 폴리머 컷오프 셋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튬 폴리머 컷오프는 우선 송신기를 먼저 이렇게 켜고요. 여기 송신기를 켜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그러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선 전원을 1초 정도로 살짝 누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수소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 배터리가 되어 있다는 빨간색 표시가 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소 배터리에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쓴다. 그럼 리튬 폴리머가 이제 컷오프가 필요한 그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셋업 버튼을 10초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뚜뚜 하면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제 반대로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수소 배터리 모드로 바꾸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소리가 지금은 뚜뚜 하고 올라갔죠. 반대로 수소 모드는 뚜뚜 소리가 약간 하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죠?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리튬 폴리머와 수소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전환하는 변속기의 방법을 변속기의 기능을 전환하는 셋업이고요.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프로파일 셋업입니다. 이제 프로파일 셋업이 뭐냐면 그냥 기본 디폴트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셋업은 이제 프로파일 1이고요. 그리고 프로파일 2는 뭐냐면은 그 레이싱 모드입니다. 레이싱 모드는 뭐냐면은 전진과 브레이크는 있고 후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파일은 트레이너 모드입니다. 트레이너 모드는 뭐냐면 스로틀 레인지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 혹은 뭐 능숙한 사람과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스로틀을 다 당겨도 차가 빨리 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프로파일 1번 셋업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번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프로파일 셋업 3번으로 가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트렉사스 변속기의 이제 두 번째 셋업이 이제 프로파일 셋업인데, 이제 프로파일 셋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디폴트 세팅, 전진, 브레이크, 후진. 그 두 번째는 레이스 모드, 전진, 브레이크, 후진은 없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트레이너 모드, 예, 속도를 반으로 줄이는 트레이너 모드가 있죠. 그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송신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변속기가 꺼져 있죠. 꺼진 상태에서 꾹 누르고 3초간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꺼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번 요게 디폴트 2번, 트레이너 3번, 요게 트레이너 모드. 이렇게 하면 셋업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게 다시 이제 첫 번째 디폴트 셋업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끄는 거는 1초간 누르고 있으면 꺼지죠. 그리고 다시 셋업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꺼지죠. 그리고 한번 들어왔을 때 떼면,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디폴트 세팅인 디폴트 세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테크팁은 스로틀 칼리브레이션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알려드릴 테크팁은 변속기의 이제 칼리브레이션인데요. 이 변속기의 칼리브레이션이 뭐냐면 조종기가 이제 고장나서 바꿨거나 아니면 변속기가 고장나서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조종기와 그리고 변속기마다 그 레인지란 레인지 있죠. 그 총타 강량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주는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파란 불이 들어왔다가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뗍니다. 그럼 꺼지죠. 그러면서 빨간 불이 두 번 깜빡이죠. 그때 풀 스로틀. 그러면 또 두 번 깜빡입니다. 그러면 풀 브레이크. 그러면 녹색 불이 들어오죠. 이때 놓으면 변속기의 칼리브레이션이 끝난 겁니다.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렉사스 변속기 셋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이제 트렉사스 변속기는 이렇게 셋업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형 VXL1, 그리고 XL1, XL5 요 세 가지 말고는 지금 셋업 방법으로 모든 변속기 셋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하비몰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어떤 그 안내 그리고 튜토리얼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교육용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 유저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하고 어떤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RC 유통업의 선구 주자가 되는 하비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